반갑습니다. 한 20일 되셨죠, 그러신 게? 네, 20일 됐습니다. 네. 10일 날 해왔으니까, 네. 오늘이 20일째입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, 이념이 너무 넘쳐서, 네, 네. 누구든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진보냐, 보수냐, 그러는데 지금 감성장님은 뭐라고 드셨습니까, 이념이? 저 보니까,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, 예. 그 사람들을 이제 양친형으로 가다놓고, 보수냐, 진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바람직스럽지 않다고. 예. 지금, 뭐, 국내도 그렇지만, 국제 사회가 어떤 그 진영 논리가 가는 것보다는, 예. 사안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정우택 대표님께서도 새로 취임하셔서 어려운 일한 당 운영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. 정우택 대표님은 이제 출국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선됐었을 때에 도지사로 되셨고, 또 저희가 이제 좀 많은 그런 지원을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. 스테일리에 핀스쿨 출신 관계였으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교수님 때 하셨던 말씀을 좀 기억하는데, 우리나라의 정치, 혁신을 해야 된다, 교체를 해야 된다 하시면서, 우리나라의 정치에 지금 두 패권 세력, 자꾸 언론에서는 아직도 친박 정당이지만, 우리는 그 친박 아닙니까? 패권도 없어졌고, 뭐 여러 당이 있는데 당내 사정이 다들 조금 다 복잡한 것 같은데, 우리 당만 편안합니까? 지금 내부가 사실은 패권도 없고 뭐 갈등도 없고, 조금 여 사람들이 간총장님을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문제만 조금 있지만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. 많은 국민들이 어떤 패권 정치, 소위 그 패거리 정치 같은 데서 아주 대만의 염증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적폐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 이제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드러났는데,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감이나 분노는 참 그야말로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. 그것이 이제 참 계속되는 그 광장의 민심으로 다 이제 표출이 되고 있고, 그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대오각성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쳐야 된다. 그래서 제가 대통합을 해야 되겠다. 대통합을 위해서는 대타협이 필요하다. 누구든지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전부 다 자기 기득권 잡고 있으면은 일이 안 되죠. 타협이 안 되죠. 그러니까 국회부터 저는 모범을, 정치인부터 모범을 보이고, 그래야 우리가 같은 기업체나 또 노동계 또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서로 한번 힘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.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개헌 추진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개헌을 해보자. 제가 보니까 많은 공감대들이 있는데 또 공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정치 지도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은 이런 개헌을 통해서 지금까지 쌓인 적폐를 좀 깨끗이 도려내고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.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님은 뭐 저희 당 소속이시죠. 이주영 의원님이시고,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거는 뭐 우리 새누리당이 뭐 벌써부터 주장하던, 예. 그런 내용이고, 저는 그 총장님께서 그 관훈 토론에서 말씀하신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1월 13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, 지적재산권을 가져가셨나요? 그런 생각도 청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했고요.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법률 문제가 안 생기길 바랍니다. 그런데
뭐 우리 당도 뭐 저 자신이 밖에서 오랫동안 개헌 운동으로다가 사실 이 당에 오게 되는데 우리 당도 뭐 의견을 다 모아서 이번 주 중에 당론으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총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 총장님은 밖에 계실 이유가 없으신데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같아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는데 여소해야 됩니다. 여소해야 됩니다. 국회를 해산하기 전에는 3년 동안 여소해야 됩니다. 누가 대통령이 된들 국정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다. 이런 상황에서. 또 지금 광화문에 가보면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천막, 서울 광장 앞에 있는 천막.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필요한 건데, 지금. 혼자의 힘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. 그래서 뭐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그 주장이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4.13 총선의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. 한 정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나라가. 저는 이게 4.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개헌이라는 것은 결국 4.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을 법제화하는 거다 이거는. 국회에서. 수렴해서 법제하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당은 뭐 확실하게 지금 협치와 분권 이런 개헌을 해야 되는 거다. 그런 입장이 있고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절차의 문제인데 네. 생각은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루어나갈 거냐라는 이 절차의 문제인데 이제 절차의 문제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이 정치 이 사정이 이 총장님께서 밖에서 생각하시던 것보다는 아마 조금 복잡한 상황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뭐 그 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 진보주의자라고도 그랬다가 보수주의자라고도 그랬다가 뭐 중도보수라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제가 좀 주의를 바꿨습니다. 네. 낙상주의로. 낙상주의. 예,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미끄러져서 낙상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. 특별히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러워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는 이게 낙상하기 아주 쉬워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. 뭐. 네, 그래서 저는 낙상주의로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. 알겠습니다.